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가장 특이한 산동성의 춘절 그룹 3배에 대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중국의 춘절에서 조상들과 촌수가 높은 집안 어른들 그리고 마을 연장자들에게 세배를 하러 다니는 곳은 거의 산동성밖에 없습니다. 산동성은 예로부터 공맹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며 특히 예의를 중시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동성에서는 길에서도 연장자에게 단체로 세배를 하는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매년 춘절 기간이 되면 아침 일찍 마을 남성들만 먼저 전부 모여서 세배를 시작합니다. 둘째, 세배 순서는 먼저 조상의 사당과 묘를 찾아가서 세배를 하죠. 셋째, 그 다음은 나이를 떠나 집안의 촌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단체로 세배를 합니다. 넷째, 단체 세배의 마지막은 동네의 연장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다섯째,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성들은 남성들이 단체로 세배를 할 때 끼어들지 않습니다. 남성들 세배는 세배만 하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오전 10시 이전에 끝나도록 일정을 서두릅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들이 끝난 뒤에 단체 세배를 시작하고 단체로 연장자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한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 즉 여성들 특유의 수다를 떨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네요. 산동성 세배의 여섯 번째 특징은 남자든 여자든 집안이나 길에서도 바닥에 양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는 것이 특징이죠. 한족들의 일반적인 세배는 선체로 두 손을 모은 채 두세 번 흔들면서 고개로 인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타지에서 산동성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은 산동성 사람들의 단체 세배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을 굴종이나 치욕으로 생각하는 한족들의 특징일까요? 산동성 사람들이 한민족이었다는 한민족 기원설이 맞는 걸까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본격적인 과거 역사 되찾기가 시작될 텐데 아마도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겠죠.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